빛의 일꾼들의 슬픈 운명. 1. 우주의 카르마와 우주의 십자가. 빛의 일꾼들은 250만 년전 우주의 실험 행성인 가이아 지구에서 영혼의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면 우주의 전체 의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대우주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우주의 법칙과 법률들을 지켜야 하는 집행자의 역할 또한 존재합니다. 우주의 한 주기를 마무리 짓고, 행성과 항성, 그리고 은하들이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우주의 카르마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 행성으로 네바돈 우주의 변방인 지구라는 행성이 선정되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를 통한 실험이었으며, 여섯 번째 대우주에서 발생한 모든 카르마들을 지구 행성에 모아놓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입장을 경험하면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입장을 체험하면서 우주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우주의 카르마들을 모두 펼쳐놓았습니다. 이 카르마는 지금도 펼쳐지고 있으며 해소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갈등과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 종교와 종교 간의 갈등, 나라와 나라와의 갈등 등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 같아 보이고, 어둠의 세력들의 개입 같아 보이고, 정치인들의 갈등 문제로 보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며, 그것을 우리는 우주의 카르마라고 부릅니다. 지구의 250만 년의 역사는 우주의 카르마들을 펼쳐놓고 해결하려는 하늘의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250만 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갈등의 아프고 슬픈 역사입니다. 지구 역사 250만 년은 하늘과 인류가 공동 창조한 것입니다. 우주의 카르마들이 해소되는 우주의 대서사시였습니다. 이때 자신의 우주적 십자가를 지고 지구 행성에 들어온 영혼들이 있는데, 이들을 빛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우주의 십자가를 지고 카르마의 보따리들을 지구 역사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 당사자들이 빛의 일꾼들입니다. 빛의 일꾼들은 250만 년 전에 우주의 카르마를 가지고 왔으며, 우주의 십자가를 지고 지구 행성에서 호모 사피엔스라는 육신의 옷을 입고 지구의 가해자와 피해자들로 역할을 바꿔가며 펼쳐 놓았습니다. 각자의 행성의 문제점들과 각자의 항성의 문제점들과 각각의 은하의 문제점들을 지구라는 행성에 모아놓고, 가해자는 피해자로, 피해자는 가해자로서 카르마를 해소하는데, 지구 역사 250만 년이 필요했습니다. 빛의 일꾼들이란 자신이 우주에서 범한 카르마들을 지구에서 다시 펼쳐 보이는 당사자들입니다. 역사상 악명 높은 인물들과 영웅이나 장군들의 삶을 살았던 인자들은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녀와 기녀, 위안부 등의 삶을 살면서, 노비와 천민, 평민의 삶을 살면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 피해자로서의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평균 35회 정도의 삶의 윤회를 통해 카르마의 균형을 이루었으며, 우주의 카르마들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빛의 일꾼들은 우주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영화의 주인공이 되었으며, 지구
지배자로서의, 가해자로서의 삶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지구 행성의 물질 문명을 종결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을 살고 있는 빛의 일꾼들은 자신의 우주의 카르마와 자신이 지구 행성에 가지고 온 자신의 우주의 십자가들을 해소하기 위해 맺은 자가 풀어야 하는 결자 해지해야 하는 우주적 원리가 적용됩니다. 빛의 일꾼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인류를 위해 사랑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 우주적 카르마들을 해소해야 합니다. 빛의 일꾼들은 인류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평생 빚쟁이가 되듯 빛의 일꾼들은 인류들에게 250만 년 동안 자신의 우주적 카르마와 자신의 우주의 십자가를 해소하기 위해 훌륭한 역할자로서 출연한 배우로서 출연한 조연 배우의 역할을 성실하게 해준 상승하는 영혼들인 인류에게 참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빛의 일꾼은 인류에게 완장값을 하라고 주어진 영광된 자리가 아닙니다. 빛의 일꾼은 자신의 우주적 카르마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 행성에 온 자신의 우주적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고행의 자리입니다. 빛의 일꾼은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분에 있는 행성의 최고 책임자 또는 항성의 최고 책임자나 각 은하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우주 최고의 행정 관료들입니다. 자신의 우주적 십자가를 지고 지구에 유배온 입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가장 낮은 곳에서도 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빛의 일꾼들은 250만 년 지구의 역사의 중심에 늘 있었으며, 인간의 몸으로 많은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원소의 경험에서부터 식물들과 동물들의 체험까지 영들의 물질 체험을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구의 물질 문명을 종결하는 마지막 때에 지구 문명의 종결은 원시 반본의 우주적 원리에 의해 결자 해지의 우주적 원리에 의해 빛의 일꾼들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빛의 일꾼인지도 모르고 있으며 250만 년 동안 지구에서의 삶이 기억이 나지 않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지만 빛의 일꾼들은 때가 되면 자신의 삶의 중요 부분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며, 250만 년전 창조주 앞에서 테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선서한 내용들이 각자의 타임라인에 맞추어 통보될 예정입니다. 빛의 일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며,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며, 하기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250만 년 전에 약속한 사람들이 약속한 일들을 진행하는 우주의 프로그램입니다. 빛의 일꾼들은 자신의 우주적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우주의 십자가를 지구에 풀어놓은 아픔과 고통의 원인자였으며, 우주 최고의 관리자 그룹들이며, 우주 최고의 리더자 그룹들이 호모 사피엔스의 옷을 입고 펼친 우주의 대서사시의 주인공들입니다. 마지막 생애에 놓여 있는 빛의 일꾼들의 삶이란 정말 별볼일 없거나 주목받지 못하는 삶이 대부분입니다. 250만 년 동안 지구에서 공적인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빛의 일꾼들의 삶은 죽지 못해 사는 삶의 연속이었으며, 250만 년 동안 쌓아온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인한 개인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인들에 비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으며, 무엇을 해도 되는 일이 없었으며, 하는 일마다 실패해 왔으며, 겨우 숨만 쉬고 살게 해 주었으며, 남과 내가 다르다는 분리의식 속에서 살아왔으며, 알수 없는 혼의식의 영향 속에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야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자유의지대로 살수 없었습니다. 빛의 일꾼들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상위 자아들에 의해 토끼몰이를 당하듯 몰리고 몰리면서 세상 속에서 하늘에 의해 상위 자아에 의해 고단한 삶을 살면서 훈련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대들이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빛의 일꾼들의 건승을 빕니다. 2016년 9월 16일 우데카.